오토바이를 타고 한 걸음에 달려온 우리의 캡틴 설채현. 비장한 각오로 들어섭니다. 오늘 솔루션 왠지 모르게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Let's go. 멋있는데? 도구야, 너 기다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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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괜찮죠? 네, 들어오세요. 안녕. TV 보러 가서 젊으시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점프해. 선생님 반가워요. 왜 이제 왔어요? 나 텔레비에서 선생님 봤어요. 헤이, 점프하지 마. 점프하지 마. 이 녀석 손님 맞이 제대로 하네요. 네, 점프하지 마. 저 좋아하니까요. 네. 아이, 이뻐. 진짜 이쁘네요. 나 좋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서 제일 좋지. 좀만 놀아줄게요. 네. 네. 아니, 이뻐하니까 더 따라가야지. 네. 참 살갑고 애교 많은 두부. 밖에서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럼 문제 영상을 살펴보며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귀여워. 아이고. 가슴이 두근두근해. 좋아가지고. 어머님 두부 안을 때 저렇게 많이 안으세요? 네. 저렇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제 알았어요. 네. 이게 이렇게 안으면 뭐 사람이야 원래 직립보행하는 동물이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네 발로 사족보행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수직으로 들면 허리에 좀 무리가 간다거나 아이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래 걸어 다니던 모습과 비슷하게. 두부야. 두부 일로 와봐. 두부 어딨어? 두부가 뭐 좋아하나? 두부 뭐 좋아하나? 자, 그럼 어떻게 안아줘야죠? 자, 일로 와봐.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 강아지들은 뒷다리가 뜨면 불안해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걸어 다니던 아니면 앉아 있는 모습으로 안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너 묵직하다 너. 어? 자, 방생. 자, 이번엔 가족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산책 모습을 살펴볼까요? 여기서 또 문제점들이 계속.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우선은 저 줄은 별로예요. 저 줄은 별로예요. 왜냐면 제가 왜 저 줄이 안 좋다고 하냐면 마음대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편하게 다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지금 보면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죠. 그러면 모든 동물들은 뒤에서 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앞으로 가려고 하죠.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날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가고 그게 성공을 하면 더 해요. 아마 두 분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산책줄을 살펴보는 설 전문가. 이렇게 일반 하네스 쓰고 계셨고 그리고 이 플렉시줄 쓰고 계셨죠. 이걸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차본 적이 있어요. 목에다가. 그래서 얘네들의 느낌을 알아요. 어떻게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몸에다가만 이렇게 묶어도 제가 이렇게 가면 누가 나 저 70kg거든요? 누가 나 뒤에서 당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들어요. 근데 5kg 아이들이 이게 달려 있으면 누가 날 당긴다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 이 상황에서 막 이렇게 뛰었어요. 만약 여기서 차가 오면 사고 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어디에 뛰어드는 아이들한테는 안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네, 산책줄을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사실 산책 시 문제는 따로 있었죠. 오토바이만 봤다 하면 거침없이 달려들어 찢어댔던 두부. 위험천만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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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선생님도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네요. 안 돼! 안 돼! 이게 가장 큰 문제군요. 네. 아이고! 두!
오토바이만 보면? 네, 오토바이만 보면 그래요. 우선은 두부가 다칠 수 있고 어머님도 다칠 수 있고 또 하나는 오토바이 타신 분도 다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죠. 너무 심하게 뛰어들어가요, 지금.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가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놀라면... 두부가 꽝꽝꽝꽝 하면서 하면은 그게 걱정이죠. 핸들이라도 틀다가 넘어지시거나 이러면 그분들도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차도까지 뛰어들며 난리였죠. 진짜 맹렬하게 뛰어가네요. 쫓아가면서 계시죠, 네. 오! 오, 이건 진짜 위험할 뻔했네요. 이렇게 순식간에 튀어나가는 바람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대체 오토바이만 보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왜 그동안 왜 두부가 오토바이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으셨어요? 무서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어떤 뭐 불안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저 첫 번째로 저 오토바이 소리가 어떤 소리와 상당히 유사해요. 어떤 소리일까요? 어떤 소리? 글쎄. 선풍 소리?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부릉부릉 아니면 으릉 소리가 강아지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너무 비슷해요. 으르렁 강아지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도 보면 두부가 으르렁거리거든요. 그거랑 오토바이 소리랑 너무 비슷해요. 두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 입장에선 누가 막 와서 나한테 으르렁 하고 시비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섭잖아요. 무서운 것도 있고. 막 짖었더니 이 오토바이가 어떻게 되죠? 가버리죠. 오토바이는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겠지만 두부 입장에서는 내가 나한테 시비 거는 애가 내가 싫은 애가 내가 공격적으로 대했더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해요. 두부가 소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은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죠? 저 킥보드는 으르렁이 없잖아요. 시비 거는 으르렁이 없잖아요. 그죠? 자전거도. 저는 실험할 때 힘드셨을 거예요. 저기도 반응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전동 휠에 반응했던 건 역시 소리 때문이었겠네요. 전동 휠의 엔진 소리가 조금은 나잖아요. 우리는 작게 들려도 두부는 꽤 크게 들릴 수 있어요.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크게 들려요. 소리 자체가. 이거는 완전 으릉으릉 이러는 거니까. 결국 오토바이 소리를 공격으로 알아들었으니 달려들 수밖에요. 두부는 저리 가 저리 가 빨리 가 막 이렇게 이제 쫓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아지들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뭔가 뛰면 쫓아가고 싶은 욕구가 좀 있어요. 거기다 나한테 시비 걸고 도망가는 아이니까. 차는 쳐다도 안 본다니까 제가. 차는 많이 타봤나요? 많이는 아니어도 좀 타봤죠. 한 번씩 데리고 다녀요. 또 아빠 차 타봤고 그리고 차는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익숙하니까. 근데 오토바이는 처음 받고 맨날 나한테 시비 걸고 하면 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더 하긴 해요. 우선은 아무리 오토바이가 으르렁거리면서 시비를 건다고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두부처럼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두부가 이 소리에 대해서 어렸을 때 많이 좀 익숙해지지 않은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강아지들이 이제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2개월에서 4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들어야 돼요. 네. 그때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 소리엔 좀 익숙해져요. 여기서 잠깐 설채연 전문가가 알려주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반려견 팁. 소리 사회화. 이렇게 소리 무서워하는 아이들한테 그냥 소리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소리를 들었을 때 좋은 기억이 나게 해줘야 돼요.
먼저 보통 소리의 사회화는 어릴 때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반려견에게 소리를 들려줄 때에는 함께 간식을 주면서 소리와 좋은 기억을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소리의 사회화를 위해선 어떤 소리들을 들려주면 좋을까요? 먼저 천둥소리. 노크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폭죽 소리.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놀랄만한 소리들은 미리미리 들려주면 좋다는데요. 소리 사회화 교육 시기는 2개월에서 4개월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어렸을 적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되면 사실 이런 오토바이 소리에도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조금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속 소리를 듣게 해주고 익숙해지게 하면 많이 증상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만 보면 무작정 달려들었던 두부. 하지만 잘못된 줄 사용으로 앞서 나가는 행동을 부추기며 위험한 상황을 더욱 초래해왔는데요. 본격적인 오토바이 교육 전에 먼저 올바른 산책줄 사용법부터 배워볼까요? 산책 솔루션. 고리가 앞에 달린 하네스. 지금 하네스를 예전에 쓰시던 거에서 바꿨잖아요. 잠깐만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고리가 여기 있었잖아요. 네. 어? 아니 지금은 고리가 앞으로 왔네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당기면 두 분은 당연히 앞으로 당겨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고리가 여기에 달려있죠. 그러면 여기서 뒤에서 당겨지면 이렇게 몸이 돌아가 버려서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목 끌어당기는구나라는 것을 저절로 이해하게 하는 교육 줄이거든요. 한번 살짝 한번 가보세요. 네. 천천히 걸어보는 두부. 와, 평소에도 이렇게만 걸어준다면 걱정 없겠네요. 예전에는 그냥 앞으로 뛰었죠. 다 당기고, 그죠? 딱 내려오는 순간 뛰었죠. 네. 줄은 최대한 이렇게 이제 J자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두부가 산책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네. 너 너무 잘하는데? 네. 그리고 가주시. 이제 더 이상 당기지 않고 발맞춰 걷는 두부. 굿잡. 모든 반려견이 고리가 앞에 달린 하네스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도 산책을 잘 하고 보호자와 소통하면서 걷고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그냥 원래 쓰시던 편한 하네스를 쓰시면 되고요. 힘이 세서 내가 아무리 컨트롤하려고 해도 끌려가는 아이들, 그리고 지금 두부처럼 뭔가 오토바이가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자전거가 지나간다거나 했을 때 돌발적으로 팍팍 뛰어드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정확한 신호를 주고 컨트롤이 쉽기 때문에 이 고리가 앞에 달린 하네스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오토바이 적응 솔루션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솔루션을 도와줄 오토바이 등장.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역시 난리가 났네요. 오늘 솔루션은 잘할 수 있을지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입니다. 이제 진짜 예전부터 오토바이가 되게 싫었고 그게 계속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에 대해서 그동안 싫어하고 무서워했던 거를 차근차근하게 좋아하는 교육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오토바이 적응 솔루션 첫 번째 단계, 좋은 기억 심어주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부가 오토바이를 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나한테 그동안 으르렁거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움직이지도 않고 나한테 공격하지도 않고 괜찮은 애네? 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냥 한번 가까이 가서 오토바이랑 가까울 때 짖지 않고 얌전히 있으면 잘한 행동을 하면 간식을 줄 거예요. 두부, 야 봐봐. 그치. 먼저 천천히 오토바이 주변을 맴돕니다. 그렇지. 그리고
두부가 싫어했던 오토바이에 스스로 냄새를 맡고 터치할 때마다 간식을 주면서 좋은 기억을 심어주면 끝. 참 쉽죠? 오토바이 적응 솔루션 두 번째 단계. 자극을 하나씩 늘려가 보는데요. 이번엔 시동을 걸어볼까요? 부르릉 소리를 공격으로 받아들였던 두부. 역시 시동을 켜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제가 이제 두부한테 오토바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러 갔다 올게요. 네. 가자. 두부를 데리고 오토바이를 향해 다가가자 더욱 격렬히 짖어대는데요. 가봐. 야, 이거 친해질 수 있을까요?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부한테 간식 하나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간식 투척. 또 하나만? 두부! 간식으로 릴렉스. 그렇지.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줍니다. 별거 없지? 두부야, 별거 없지? 싫어할 만한 게 없지? 그러네. 오토바이 뭐 나쁘지 않구만. 다시 갈게요. 자, 제자리로 다시 복귀. 또 가봐. 그리고 한 번 더 오토바이로 고고. 조금씩 짖는 게 낮아지고 있어요. 두부야, 일로. 자. 처음보다는 훨씬 안정된 모습이죠. 이젠 스스로 다가가 보는 두부. 이제 거의 안 짖죠? 두부야. 와, 더 이상 오토바이를 봐도 짖거나 경계하지 않네요. 가자, 일로 와봐. 2단계 미션 퍼펙트 클리어. 두부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먼저 오토바이에 다가가서 싫어하는 모습이 아닌 좋아하는 모습으로 다가간 이유는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가 차근차근 접근했다는 거죠. 자극을 한꺼번에 팡 하고 두부한테 던져 터뜨려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싫어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다가가면 오히려 더 무서워하고 싫어하던 것도 괜찮네 생각보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첫 단계부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을 계속 줬기 때문에 괜찮네 내가 스스로 한번 가봐도 되겠네 이러면서 조금 더 좋은 반응을 그때부터 보였고 그때 뭔가 딱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두부가 아까 시동 걸려있는 오토바이 멀리서만 봐도 계속 흥분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다가가서 그냥 냄새도 맡고 짖지도 않고 얌전히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오토바이가 지나다녀도 잘하셨어요. 지나다녀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교육을 해볼 건데요. 오토바이 적응 솔루션 세 번째 단계. 오토바이와 평행 산책. 두부 가자. 자,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움직여보는데요. 그렇지. 네, 잘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얌전히 있는 두부. 그렇지. 두부야, 괜찮아. 가자. 반응 안 해도 지금 조금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두부 일로 오세요. 그렇지. 오토바이가 아직은 편치 않은지 자꾸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자꾸 이쪽에 관심 보이려고 그러면 몸으로 살짝 막아주고요. 근데 가자 엄마 쪽으로 가자 두부. 그런데 이때 지금 다른 오토바이 소리 섞여서 완전 심한 자극인데 좋습니다. 가자 지금 오토바이 계속 인식하고 있는데도 안 짖고 있어요. 그렇지, 두부 완전히 잘한다. 그럼요, 이게 어딥니까? 장족의 발전입니다. 두부 가자. 두부 뭔가 확실히 깨우친 것 같은데 두부? 아이고. 이제 오토바이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고 괜찮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한 것 같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
이렇게 나란히 걷게 되니 정말 놀랍네요. 이제 돌아서 좀 편하게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이런 데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네. 자, 이번엔 심화 단계. 두부의 주위를 오토바이로 달리게 한 후 녀석을 살펴보려는데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앉아. 오? 얌전히 자리에 앉는 두부. 잘하죠. 잘하죠. 이야, 너 정말 두부 맞니? 진짜 잘하죠. 진짜 잘하죠. 더욱 강한 자극에도 평온한 모습인데요. 두부 앉아. 그렇죠. 앉는 게 두부는 가장 안정된 상황이니까. 두부, 그렇지. 그렇지. 두부야, 너무 잘하고 있어. 좀만 더 잘해보자. 두부. 오토바이가 가까이 다가와도 이젠 당황하지 않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두부. 잘하고 있어. 자기 절제 능력이 생겼어요, 지금. 이만하면 두부의 오토바이 적응 훈련 대성공이겠죠? 더 이상 바깥 산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Congratulations!